네, 뭐 제가 몽플러 아까 나갔는데 이렇게 박스에다가 네. 제 이름을 써서 이렇게 유니폼 달라고 이렇게 써놨다고 했는데 워낙 어린 아기였고 또 못 본 척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경기 끝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돌다 보니까 갑자기 그 박스 든 아기가 생각나서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교체로 뛴 경기도 있고 뭐 선발로 뛰었던 경기도 있는데 뭐 선수를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 속에서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할 수 있어서 뭐 되게 좋았고 또 되게 좋은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. 팀하고 이렇게 아시아도 가서 멋있는 경기하고 또 독일로 와서 아우디컵이라는 또 그런 토너먼트도 치르다 보니까 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고 여기서 또 많은 걸 또 배울 수 있었던 프리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 뭐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고 뭐 제가 골을 못 넣고 해서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. 저는 어차피 항상 시즌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만들고 있었고 또 프리시즌은 항상 이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해요. 왜냐면 선수들의 컨디션 또 선수들의 분위기를 익히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경기장에서 계속해서 뭐 다섯 경기 동안 계속해서 좋은 찬스를 만들었고 또 그런 시도 속에서 제가 골 찬스를 못 넣은 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지적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골이라는 거는 또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이렇게 들어가지면 또 엄청 들어가고 또 안 들어갈 때는 또 엄청 안 들어가는 게 또 축구 하나 일부이기 때문에 이제 시즌이 들어감으로써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좀 관리와 또 피지컬적인 관리를 좀 해서 시즌에서는 또 많은 골이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또 제가 맡은 임무가 또 골을 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시즌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하시게 하는 게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. 다들 뭐 제가 경기를 안 하면 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. 뭐 이제 2주 동안 경기를 못 뛴다는 건 저 자신으로서 너무나도 좀 실망스럽고 또 제가 당연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 선수들한테 일단 너무 많이 미안하고 많은 축구 팬분들한테 또 제가 경기장에서 못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뭐 3라운드부터 경기장에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 2주 동안 제 몸 상태를 제가 최상으로 만들어서 3라운드 때는 또 많은 축구 팬분들 또 많은 대한민국 국민분들 또 여기 토트넘 팬분들한테 또 즐거움을 선사하는 게 제가 가장 크게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항상 목표를 정해놓지 않거든요. 이제 시즌 시작할 때 왜냐면은 사실 어떻게 하다 보면 그 목표에 일찍 달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뭐 늦게 달할 수도 있는데 뭐 일찍 그 목표에 이제 근처에 가게 되면 스스로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.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표를 두지 않고 항상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면 그 목표한 것보다 더 훨씬 잘하고 싶은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뭐 발전을 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어린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이 많은 선수들도 저 같은 선수들도 발전하고 싶다, 뭐 발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뭐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아주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훈련장에서 또 경기장에서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는 시간과 또 여유적인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부상 없이 즐겁게 제가 좋아하는 축구하면서 많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과 또 대한민국 국민분들한테 저의 웃는 모습과 또 그분들의 웃는 모습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행복일 것 같습니다. 지나간 일인데요. 그거를 뭐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뭐 어디까지나 제가 그 정도 거리를 이동하고 그만큼 경기를 뛸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건강했고 부상 없이 그만큼 경기를 뛸 수 있다라는 거였고 또 나라에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
그렇게 멀리까지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야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지나간 일이고 그게 뭐 혹사다 뭐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전혀 괜찮고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만 지나간 과거보다는 현재 또 미래에 일어날 일만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